네, 오늘 뉴욕 증시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15%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13%,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15% 하락하면서 전일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상원에서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던 단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나서서 파월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주가에 조금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오늘 파월의 발언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점입니다. 우선 파월은 이제 인플레이가 하락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지난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준의 정책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2.5%의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모두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2%로 내려가는 인플레가 이제 2%로 내려가는 경로를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경제 연착륙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연준이 비록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그럼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에는 실패할 수 없다면서 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긴축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는데요. 역시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침체 가능성,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떤 주요한 가능성으로 그 부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50%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골드만에다가 이제 시티그룹도 여기 가세를 했습니다. 오늘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반반의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이렇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GDP 성장률 같은 경우 2.3%로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1.7%로 예상을 했습니다. 양 전망 모두 이제 기존에 했던 전망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금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월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리세션 베팅을 시작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침체 가능성을 많게는 절반까지 보는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경기 침체라는 내러티브가 월가에서도 조금 이제 중심적인 목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연준의 수장이긴 하지만요. 연준 이제 FOMC에서는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게 한 표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연준 위원들도 역시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패트릭 하커 총재입니다. 패트릭 하커 총재가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2개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 이제 경제에서 성장률이 2개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 기술적 의미의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전미 실물 경제 협회가 이제 침체 여부를 선언하는지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요. 성장률이 2개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기술적 의미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커 총재가 이제 2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적 의미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셈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있는 상황이 만약에 2개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기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가 더 급한 이런 굉장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두개 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고 해도 이런 걸 사실 침체로 봐야 하느냐라는 이런 의문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기술적으로 이제 GDP가 2개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크게 높지가 않고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할수 있고 또 노동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걸 과연 침체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궤로 일각에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실업률이 폭등하는 가능성은 이제 조금 희박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지난 FOMC 회의에서 본인이 대리권으로 투표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커 총재가 여기서 이제 본인이 75bp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는데요. 다음 돌아오는 7월의 회의에서도 이제 50bp 혹은 75bp 인상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이 50에서 75bp 이제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이건 결국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수요가 둔화되는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완화가 된다면 7월에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딱 정확히 중간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돌아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 FOMC 직전에 앞두고 발표됐었던 5월 CPI에 대해서 나쁜 뉴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정당화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7월에서도 이제 75bp 금리 인상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의원으로 통했던 인사입니다.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했던 이런 찰스 에반스 총재마저도 75bp 인상을 다소 선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미국 현안으로도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하루빨리 이 물가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를 조금 완화시켜야만 이제 중간선거에서 이제 좀 입지가 더 나아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연준과 발을 맞춰서 인플레를 잡으려는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의회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너무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서민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휘발유 가격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이런 압박도 상당히 강
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이제 석유업체 7곳을 백악관에 불러서 이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한테 이제 생산 확대라든지 가격 인하를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어떤 휘발유 가격의 하락으로 이끌어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인플레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 단지 뭐 페드뿐만 아니라 어떤 제니 옐런 미군 재무장관이라든지 백악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화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를 이렇게 열심히 잡으려는 이런 의도를 당분간은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연준 내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 자체 보고서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은 이제 뭐 FOMC처럼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연준 내에 이제 정말 많은 이코노미스트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이런 스터디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을 포함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불균형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1,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앞으로 4개 분기 동안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50%를 약간 웃돌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월가랑 비슷한 평가죠. 지금 50%를 살짝 웃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2년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은 3분의 2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지수가 소폭 약보합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낙폭이 크진 않았고요. 장중에 이제 상당히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오늘 이렇게 증시가 좀 이런 흐름을 보인 거에 대해서 크게 좀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뚜렷한 호재 없는 어떤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매크로적인 경제 여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장은 최근의 약세장의 바닥을 모색하는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 파월 의장이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둔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이 이렇게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금융 자산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조차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금융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이런 긴축이 금융자산 즉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아까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긴축이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거나 또 휘발유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인플레가 안정이 되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연준이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런 긴축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그냥 긴축을 단행을 하는 것이 어떤 연준이 정책 실수였는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뉴욕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번 약세장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증시가 약세장에서 언제 벗어날 것인지, 또 저점까지 또 얼마 정도 추가로 내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약세장이 과연 어떤 약세장인가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통상 이제 증시의 약세장은 구조적인 약세장도 있고 경기 순환적인 약세장 그리고 특정한 이벤트가 촉발한 약세장 요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빠져 있는 구조 어떤 국면은 순환적인 약세장에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순환적인 약세장애라는 것은 이제 고물가가 동반된 이런 경기 순환적인 약세장에 우리가 빠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보통 이런 순환적인 약세장은 통상 2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사실 약세장에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진입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점은 좀 배드뉴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1년 반여간 이런 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적인 약세장이 구조적인 약세장보다는 낫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순환적인 약세장의 경우 평균 낙폭이 고점 대비 31%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가량 떨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짜 순환적인 약세장에 있다면 나스닥은 뭐 조금 저점을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통상 구조적인 약세장에 주식시장에 빠진다면 낙폭이 57% 가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약세장이 순환적인 약세장이라는 게 그나마 조금 굿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중 내용이 그렇게 크게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전장 대비 양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1,300를 제시를 했었는데 $1,200로 낮췄고요. 하지만 지금 테슬라 현재 주가가 $700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 비해서는 70%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2분기에 테슬라 차량 인도분이 조금 부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주 중에 대장주죠. AMD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AMD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잠깐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다시 투자 의견을 게시를 했습니다. 매수에 상응하는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목표 주가 또한 $103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전일 종가 대비 20%가량 높은 수준을 본 건데요. 23%가량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본 점입니다. AMD 주가 역시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애플의 주가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도 이제 매수에 상응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제한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애플의 아이패드 그리고 맥 제품 생산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나이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소식이 나왔는데요. 시포트에서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있던 매수 수준에서 중립 수준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지금 인플레라든지 공급망 파괴 등 이슈로 이런 소비 기업인 나이키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이키는 오늘 3%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오늘 투자 등급 하향이 있었는데요. 이제 JMP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 상응하는 조건에서 이제 중립 수준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에어비앤비 또한 오늘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